정말 멋있네. 첩첩산골 가는 길목에 아주 멋있는 절벽이 있어서 이렇게 잠시 내려서 화면에 담아 봅니다. 야, 여기 아직 단풍이 아직까지 물 들어와 있네. 야, 여기는 날이 추운 데서 그런지 아직 단풍이 살아있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후마진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봉화에 있는 성구역에 왔습니다. 땅도 제평, 하늘도 제평이라는 성구 여기에 왔는데 이 주위에 지나는 길에 한번 잠시 들려서 이렇게 한번 주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이 성부역 가는 다리입니다. 흔들다리입니다. 흔들다리 이렇게 성부역에 가려 그러면은 저 아래로 자 보십시오. 저 아래 저기 다리를 지나가도 되고요. 저기 부위. 그다음에 여기 이곳 이곳 다리를 통해서 가도 됩니다. 자, 여기 성부에 오면은 주위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하늘도 접경, 땅도 접경이라는 아주 경북 공항에 있는 자 오지 성부요. 자, 협곡으로 둘러싸인 이 성부입니다. 자, 성부역 다리를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이곳을 몇 번을 지나가 봤는데 그때는 그날 지나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오늘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이지만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 봉화에 있는 자 마지막 역 성부역 이곳이 굉장히 오지 중에 오지고 춥습니다. 많이 추운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아직까지는 포근합니다. 마음을 다 내쳐 우리 고래. 자, 이제 성부역
자, 성부역에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곳에 오면은, 성부역에 오면은, 성부역은 하늘도 제팽이요, 꽃밭도 제팽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성의 동맥이다. 요렇게 딱, 이렇게. 자, 보이시죠? 요렇게 돌, 바위에 이렇게 딱 새겨 놨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은 이곳 성부역에 왔다 갔을 만한 그런 곳인데, 이곳은 그 겨울이면은 태백산 그 협곡열차가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겨울이면은 더 이름이 나고요, 더 유명한 그런 성부역입니다. 자, 그 추억의 오지 산골 성부역입니다. 이곳 그 열차 들어오는 시간이면은 이곳에 사시는 그 분들이,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그다 농사지은 거를 다 팔고 하는 그런 곳인데, 오늘은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차가 들어올 시간은 돼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성부역을 기점에서 보면은 좌측으로 가면은 석포역이고, 또 우측으로 가면은 분천역입니다. 자, 이곳이 성부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가면 석포역이고, 오른쪽은 분천역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 성부가. 그렇지요. 마음을 잇다, 당신의 코레일, 에츠 코레일. 자, 이곳 성부역은 하늘도 재팽이요, 꽃밭도 재팽입니다. 자, 역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은, 1956년 영암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은 곳입니다. 하늘도 재팽이요, 꽃밭도 재팽이니, 영동의 심장이요, 수성의 동맥이다. 20년간 성부역에서 근무했던 한 역무원이 역사 담벼락에 썼던 시는 어느새 성부역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956년 1월 1일에 영암선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문을 연 성부역이 너무 깊은 산속이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었던 성부역은 간이역에 이어 신호장애로까지 격하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4년 환상선 눈꽃열차가 운행되면서 인기가 높아져 다시 보통역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1996년 역사가 기존 위치의 각 맞은편으로 옮겨지며 하늘도 쇠팽이라 적혔던 그 침필은 사라졌지만은 성부역 앞 조형물에 그대로 남아 옛 기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전쟁의 성부가 결정났던 심산유곡이 있습니다. 성부역은 자동차로 가기에는 어려운 깊은 산골짜기 역으로서 전쟁의 성부가 결정났던 마을이라는 지역명에서 유래합니다. 성부역에는 1955년 영암, 지금을 치는 것 같으면 영주와 철암 선입니다. 개통과 더불어 공사 도중에 목숨을 잃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영암선 개통 기념비 이는 등록문화재 제540호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가 성부역에 들어선 이유는 어려운 공사였던 이 영암선 가운데에도 특히 낙동강 최상류 협곡 가장자리에 있던 성부역이 가장 힘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부역과 양원역을 잇는 약 6km의 비행길은 때묻지 않은 물길과 산세를 간직한 우리나라 빼어난 절경을 갖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성부역이. 기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띵띵 불 들어오는 그런 것도 이렇게 탁 있고요. 아, 여기서 아무리 봐도 참 정겹습니다. 성부역이. 자, 이곳에 오면은 이렇게 자전거인지 아니면 여기 내볼때 저 그 기차레일입니다. 기차레일. 기차레일을 이렇게 자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끔 이렇게 아 요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차레일 보이시죠? 요런 형태로 기차가 이곳이 핸드카네요. 핸드카. 인력 개도 제로 및 보선 작업용 공기구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 장비로 개통 초기부터 열차 운행이 적은 선로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운행하지 않고 유일하게 영동선 성부역에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존용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지정철도문화재. 이 철도 기념 문화재입니다. 이게 수동 핸드카 이게. 아, 이게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화재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이렇게 철로, 간이 철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람 동해 강릉 방면, 영주 동대구 부전 방면. 자, 하늘도 재팽이요, 땅도 재팽이라 성부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이곳은 그 기차 들어오는 시간을 맞춰서 기다리는 곳입니다. 동해 산타 열차. 자, V 트레인. 열차 번호. 운행 주기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하 미 운행하고요. 또, V 트레인은 수요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월하 미 운행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지요. 동해 산타 열차는 이렇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 주기가 이렇습니다. 운행 구간은 강릉에서 분천까지 오고요. 동해 산타 열차가요. V 트레인은 영주서, 분천, 철암까지 이렇게 예, 다니고 합니다. 자, 이곳은 자 기차를 기다리는 그 대합실입니다. 대합실. 대합실 안에 들어도 이렇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차 시간표와, 시간표와 그 요금이 예, 잘 이렇게 해놨네요. 열차 시간. 자, 무궁화 쉐말, 무궁화 쉐말, 동해 산타 열차, 누리로 무궁화. 자, 이렇게 영동선과, 영동선 철암부터 동해 강릉 방면이고요. 영동선도 영주, 동대구, 부전 방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운행표도, 이게 운행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시간표와 여객 운행표를 잘 확인하시고 오시면은 이렇게 편할 것 같네요. 성부 재팽하는 체험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장. 낙동 정맥 트레일 코스가 열었습니다.
수구봉 숲길 안에도 잠시 아까 전에 제가 도로는 입구에 서두에 이렇게 그 바위 암벽으로 둘러싼 협곡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거기가 투구봉입니다. 투구봉. 여기가 소리길도 잘 되어 있네요. 자작나무길도 있고 투구봉 약수도 있고요. 진달래 터널도 있고 금강소나무길도 있고 이승만 기념비도 있고요. 야, 이 주위에 성부역 주위에 보다시피 이렇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한번 오셔서 한번 이렇게 걸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디서 오셨어? 저는 멀리서 왔어요. 저 김해에서 왔어요. 김해에서? 예. 여기 손님들 많이 와요? 네.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여기는 열차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지요. 어제 병이 있어가지고 잘 안 오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안 오지요. 네. 겨울 되면은 눈 오고 이러면 좀 사람들이 좀 올 거 아닙니까? 멀시도 뭐 그전에 왔는데 뭐 어제 하도 있구나 세월이 우리 뭐. 예전보다는 사람 좀 적지요. 예, 예전보다는 적어요. 사람들 오면 요즘 좀 사고 해요 이렇게. 예, 사요. 다 이 농사 짓기고요. 아이고, 나 저 있는 데 막 내 한국에 쓰고, 신터벌레 한국에 내서. 그래요. 이런 건 뭐지요? 뭐, 치나물. 치나물. 한국에 마트에 비워 가서, 제트도 없고. 이거 치나물이고,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격이? 치나물이고, 건드레고, 또 딸의 순이고. 치나물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요? 네? 이런 거 하나 어떻게 하는데요? 많은데. 많은. 한국에 남겨봤으니까. 아, 여기도 그것도 하는구나. 낙동강 세평 하늘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부역에 오면은 이렇게 약간의 마실 것과 이렇게 마실 것과 약간 먹거리도 이렇게 약간 되어 있습니다. 막걸리도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묵도 먹을 거 있고요. 자, 어디서 오셨는지 다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차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성부의 역에는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간이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그 막걸리 한 잔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묵과 간단하게 이렇게 요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포토존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들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경북 봉화 성부역에서 이상 벽토마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